안녕하세요. 유니브클래스의 박세준입니다. 지난주에는 전교생 3명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우리 유니브클래스의 입시 도움을 받으러 왔었죠.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저희가 모시고 해당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특성화고 학생인데 학생과 함께 이야기해보면서 특성화고는 어떤 학교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관광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서은민이라고 합니다. 우리 유니브클래스의 특성화고 학생도 처음이에요. 출연을 결심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평소에도 유니브클래스 많이 즐겨서 봤었고 특성화고는 익숙하지 않은 학교니까 또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특성화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간략하게 특성화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특성화고는 인문계 고등학교와는 다르게 취업과 진학 둘 다 방향으로 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학교 다니는 모습 셀프캠을 찍어왔잖아요. 네. 우리 그거 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여긴 서울관광고고 8시 2분이어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는 세 과로 나눠져 있는데 건강경영과, 건강서비스과, 그리고 외식조리 세 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루어짐이라고 저희 체육관이에요. 전광판 같은 경우는 전광판이어가지고 막 뉴스랑 이번에 프로그램 하는 거랑 그런 거 많이 띄워줍니다. 글로벌 현장학습 이거는 저희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 갑니다. 시험이 끝나고. 지금 간단하게 학교 등교하는 모습을 좀 봤는데 책 있는 학과들로 크게 세 과로 다닌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네.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경영학과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편이고 경영 코스에서는 막 마케팅이랑 그런 거 배우고 회계 코스에서는 전산회계 위주로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학년부터는 카페 경영과라고 해가지고 내년에 카페 코스랑 경영 코스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알고 있어요. 그것도 경영이랑 같이 들어가는군요. 네. 신기하다. 네. 조립과에서는 취업도 되게 많이 하고 진학을 하면 식품영양과 그런 쪽으로 많이 진학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과는 항공서비스 코스랑 호텔 코스로 나눠져가지고 실습실에서 많이 실습을 하고 있고 마이스 실무라는 과목을 배우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항공 운항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항공 실습실에서 기내식 서빙하고 실습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입학할 때는 입시 일정 같은 건 어떠신가요?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원서 내고 뭐 면접도 보고 12월 초중반쯤에 결과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12월 초중반이면 빨리 나오네요. 네, 맞아요. 실제로 어떤 수업들이 이루어지는지 그 영상으로 같이 볼까요? 저희 학교는 각자 과마다 코스도 다르고 배우는 것도 다르고 한데 저는 일단 관광 서비스과에서 서비스과 시간표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희 과만 배우는 과목은 관광이에요. 관광 일반 교과서로 호텔업, 항공업, 막 이벤트업 그런 거 관해서 배우거나 크루즈 사업, 항공의 역사 이런 식으로 이론을 배우는 거고 그리고 항공 운항 서비스는 실습 위주의 서비스인데 실제로 항공 서비스 실습실에 가가지고 음료 서비스 하는 것도 배우고 승객 맞이하는 것도 배우고 그럽니다. 지구과학이면 지과, 타임을 하면 사무 이런 줄이는데 아. 기경은 뭐고 관영은 뭐구나? 네, 기경이 기업과 경영이고 관영은 관광영어로 네. 배우는 거고 성직은 성공적인 직업 생활이라고 직업탐구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목이고 빅데이터는 뭐예요? 빅데이터죠? 그러면? 엑셀 배워서 ITQ랑 커멀 같은 거 배우고 있어요. 금액 비교하는 네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외국으로 나가세요. 국내를 중국에를 삼지 말고 그때도 하얏트에서 광하얏트랑 사이판 하얏트에 지원할 사람 트랜스퍼 호텔에서 하얏트 호텔에서 이르셨던 쇼텔리어분이 지금 교사로 하고 계시는데 그 교과서에 나오는 호텔들 실제 가격 보면서 알려주시는 그런 거예요. 뭔가 배울 때 새로운 점이 내려오셨어요? 이미 실무를 많이 해보셨던 분이시니까 경험했던 그런 일들도 말씀해주시고 호텔 일하면서 뭐 편했던 구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알려주시고 실용적인 거 많이 알려주시나요? 네, 맞아요. 특성화고만이 가지고 있는 실습 수업이 제일 좋은 거 한번 볼까요? 오늘은 항공 실습 인가인데
어필을 하기 싫다고 머리를 못 고으셨어요. 어필이 안 그 어피어런스라고 승무원들 보시면 머리 되게 깔끔하게 하나로 묶고 앞머리 고정하고 그런 걸 어피어런스에서 수행평가를 봅니다. 아, 이거 잘 묶었는지 안 지나고 잘 머리 잔머리 같은 거 없는지 깔끔하게 됐는지 그런 것도 점수에 포함돼요. 지금은 항공 출신들 가는 중. 아, 진짜 비행기네. 네, 맞아요. 이거는 기내식 서빙 수업하는 그런 카트인데. 저건 다 모형인가요? 네, 맞아요. 어피어런스 하는 그런 물품들이 있고요. 저기 거울 보고 걸으면서 워킹 연습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비행기처럼 꾸며놓은 실습들이 되게 특이한데 어떤 식의 실습들인지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일단 저희 지금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으로는 승객 탑승할 때 이렇게 표 확인하고 자리 안내해드리고 오버헤드빈에 짐 올려드리는 실습해가지고 수행평가 받고요. 지금은 기내식 서빙이라고 기내식 서빙하면서 이거 뭐에 잘 어울린 요리고 이런 식으로 소개하면서 수행평가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항공과 이외에 또 다른 과의 영상도 촬영해왔잖아요. 네. 그 영상들도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아니 스무디 진짜 카페네. 네 맞아요. 터치 내리는 거. 아 에스프레소 뽑아서 넣는 건데. 그게 나도. 터치가 그렇게 쉽게 만들어주는 줄 알아? 괜찮아. 카드 좀 열어. 이게 제일 궁금했어. 여기다. 아니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딜러처럼 하네요. 아 이거 조리구나. 카지노는 어느 쪽으로 취업을 하나요, 보통? 카지노는 강원랜드에 취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카지노를 진로로 삼는 친구들보다는 동아리로 해서 대회 나가고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다음 주에도 대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 친구들이 열심히 연습 중입니다. 그 조리과는 CJ푸드 같은 쪽으로 많이 취업을 하고 바리스타 같은 거 많이 배운 선배들은 폴바셋에서도 많이 취업을 합니다. 확실히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교이다 보니까 전공 교과들이 그런 실습, 실무 위주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학교마다 잘 연계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기업들이 어디인지를 파악하고서 특성화고에 진학을 한다면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사실 특성화고도 국영수사과한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한번 영상으로 볼까요? 화제가 뭐죠? 조심 주제. 민이가 다 맞췄나 보지? 1등 했네. 지금은 학교 끝나고 기숙사로 가고 있습니다. 10시가 조금 넘었고요. 10시 13분이고 수업 자습 시간에 하다 남은 수업 공부를 조금 더 하다가 잘 겁니다. 저는 지금 딱히 학원을 다니고 있지 않아가지고 혼자서 내신 대비 영어랑 수학 같은 걸 하고 있고 한두 시간 정도 수업을 풀다가 씻고 이제 잘 겁니다. 독학이구나 전부. 내신 네. 공부하는 방법들이랑 이렇게 영상 봤는데 내신 시험 어떤 식으로 나와요? 내신 시험은 대부분 다 교과서 안에서 나오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밑줄 쳐주시거나 추가로 얘기해 주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영상으로 봤을 때는 은민아 선생님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거든요. 네. 내신 성적 어떻게 되죠? 1학년 1학기는 1.40, 1학년 2학기는 1.20, 그리고 2학년 1학기는 1.27 이렇게 해서 내신은 1.29 이렇게 나왔습니다. 높다. 높아. 내가 봤을 때는 전교고 아니야. 전교 1등 아니면 2등일 것 같은데. 1학년 때 성적으로 보면 2등이고 올해 1학기 성적까지 보면 공동으로 해서 1등이 됐어요. 아, 공동 2등이? 네. 대단한데? 보통 내신 공부하면 언제부터 시험 기간이라고 생각하고서 공부해요? 딱 4주 전부터 하는데 주말을 4번 낀 걸 기준으로 해요. 왜냐면은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짐도 나갔던 거를 금요일날 집 오고부터 일요일 기숙사 가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 했던 걸 거의 다 공부를 하고 마무리하고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민 학생이 한 달 전이죠? 보통 일반고에서도 한 달 전부터 공부를 하면 잘 봤거든요.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성화고 학생들이 이제 입시랑 취업이랑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어떤 이야기들 하는지 한번 영상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오 르데상 선생님? 아니 전혀 이름이 선생님 그럼 가천 바람개비 선생님 있었어. 이 서울이랑 면접 보고 왔는데 호텔 경영이랑 관광 엔터 왔는데 한국 때 이제 못 가잖아. 한국 때 가면 좋지. 학교 위주로 보고 있군요 지금은. 네. 내가 지금은 국문 생각하고 있잖아. 국문 할 거면은 학종으로 가지. 왜냐면 내가 생기부가 국문으로 깔려 있으니까.
사실 나 근데 해외 취업할 수도 있어가지고 이게 확장이 아니잖아. 난 대이 취업이. 해외 취업 된다는 건 좀 학생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국민 학생은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취업보다는 지금 진학을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주변에 해외 취업 고려하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영상에 참여해준 친구 이외에도 많이 있나요? 취업을 한다고 하면 취업부에서 엄청 밀어주시고 진학한다고 하면 진학부에서도 엄청 밀어주시는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고등학교 때 취업해서 계속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닌다는 게 그런 거 때문에도 고민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특성화고 학생들이 이렇게 취업이랑 진학 중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특성화고 학생들 중에서 내가 아직 진학이랑 취업 중에 고민 중이다 그러면 저는 일단 취업부터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취업을 먼저 해보고 경제 인구로서 생활하는 게 학업보다 맞을 수 있어. 성격이라든가 성향 같은 게. 바로 그냥 진학을 가버리면 특성화고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을 사실 버리는 거예요. 대학교는 재직자 전형이 있으니까 차라리 고졸 재직자 전형으로 가는 걸 추천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결정을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은민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 어디예요? 저는 경희대학교 문화엔터테인먼트학과 진학하고 싶습니다. 혹시 준비하고 있는 전형 있어요? 저는 지역균형 전형으로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특성화고 대입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교과 전형은 이수 단위에 대한 문제, 등급이 산출되는 과목이 많지 않다는 거, 이수 단위랑 성취도 같은 거를 반이 반영을 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로 지원했을 때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경희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내신 등급보다 더 높게 받아야지만 경희대 교과 전형을 쓸 수 있다. 은민 학생 내신이면 괜찮아요. 고졸 재직자 전형 지원을 할 때랑 그리고 특성화 고졸자 전형 지원을 할 때 특징 그 주의할 점이에요. 주의할 점 무조건 내 과가 인정이 되는 데 써야 돼요. 세부 전공들이 좀 다르게 반영이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학교마다 기준점이 달라. 그거를 학교 입학처에 전화해서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하고 실습 수업이 많잖아요. 그거는 거의 대부분이 수행평가잖아요. 지필평가는 거의 없고 그래서 수행평가 잘 못하면 그거 점수가 완전 깎여서 나와요. 특성화 고졸자 전형 같은 거 종합전형이 많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입시 준비할 때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쪽과 애들끼리만 경쟁을 하는 거여서 오히려 경쟁자 풀이 정해져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은 부분일 수도 있죠. 그럼 경희대 지역균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서류평가 30% 있잖아요. 서류 잘 준비하고 있나요? 그 생기부는 가고 싶은 학과 관련해서 수행평가로 보고서 써오라고 하면 그 분야 관련해서 조사해서 진로 시간에 독서 발표도 하거든요. 책 읽고 발표하고 그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기부 준비를 하는 건 그렇게 맞춰가지고 되게 잘하고 있는 거고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실제로 기재되는 게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지 잘 보세요. 내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나열식으로 적어주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은 제가 독서 발표 같은 거 했는데 혹은 수행평가 때 이런 거 했었는데 이거를 좀 더 중점으로 적어주실 수 있나요? 추가적인 요청을 해야 된다. 지금 설명했던 거 참고해서 잘 만들고 하면은 은민 학생 또 열심히 하니까 경희대보다도 더 좋은 데 노려보자. 왜 경희대까지만 생각해. 더 위로 노려보세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화이팅! 다양한 환경이 있는 학생들의 입시를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저희 유니브 클래스가 도움 많이 드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어떻게 하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